안녕하세요. 엔자이너 TV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별다른 기하학적 연산 없이 다이렉트로 추정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엔드투엔드 포즈 에스티메이션 또는 비주얼 로컬리제이션 기법 중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대표 논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드투엔드 방식의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의 시초인 포즈넷을 먼저 리마인드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포즈넷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베이스한 포즈넷, LSTM 포즈, 비들락, 아워글래스 포즈를 네트워크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즈넷을 간단히 리마인드하고 시작하면 엔드투엔드 방식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의 시초 논문이며 CBPR 2015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저자가 작성했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딥러닝 모델을 통해 곧바로 해당 이미지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포즈넷입니다. 최종 추정하고자 하는 타겟과 포지션은 위치값 X와 방향 정보를 나타내는 Q인 쿼터니온으로 나타내집니다. 따라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인코더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인코더가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CNN 백본 네트워크로는 구글넷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로컬라이저가 클래시파이어 부분이 되겠으며 이후 활성암수인 소프트맥스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어파인 리그레서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최종 아웃풋은 카메라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위치값 X, Y, Z와 4차원 형태의 쿼터니온으로 표현된 방향 정보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후 포즈 리그레서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로스 펑션으로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베타는 위치 오차와 방향 오차의 중요도를 결정시키는 스케일 팩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험과 경험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케일 팩터는 위치와 방향 중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학습된 네트워크에 테스트 영상을 인풋으로 넣어주면 포즈 리그레스의 결과로 절대 포즈를 나타내는 P-hat을 생성해줍니다. 그 위치와 방향의 그란스로 각각 그리고 예측된 위치와 방향의 차이를 수치화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오차가 클수록 손실함수의 값은 커지고 오차가 작을수록 손실함수의 값은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학습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포즈넷 이후 같은 저자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베이시안 포즈넷이 나왔고요. 그 이후 LSTM 포즈, 미디어 클립 로컬리제이션의 약자인 비들락, 그리고 아워글래스 포즈까지 네트워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저자가 만든 베이시안 포즈넷입니다. 2016년에 CBPR 논문이고요. 포즈넷의 같은 저자가 다음 논문으로 작성한 베이시안 포즈넷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의 CNN에서 백본 네트워크를 구글넷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9번째 레이어와 마지막 레이어에서 드롭아웃을 취해줬습니다. 이처럼 9번째 레이어와 마지막 레이어에서 드롭아웃을 취해주었는데 드롭아웃은 신경망의 뉴런을 부분적으로 생략해서 모델의 오버피팅을 해결해주는 기법입니다. 이전에 원래 오리지널 포즈넷 논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게 테스트 셋에서 항상 오버피팅이 생겨 성능이 하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취해줌으로써 오버피팅 문제를 다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CBPR의 취리 연방공과대학에서 낸 논문이고요. 네트워크 이름은 LSTM 포즈입니다. 우선 LSTM 포즈를 먼저 보시면 CNN 네트워크를 통과한 후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피처 수가 2048개입니다. 이것을 곧장 리그레스를 통해서 위치와 방향을 추정한 것이 기존의 포즈넷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오버피팅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벡터를 4개로 나눠서 독립적으로 LSTM 네트워크에 넣은 후 그 다음에 리그레스를 통과해 위치와 방향을 추정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2048 벡터를 32x64 매트릭스로 변환해주고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방향으로 4개로 독립적으로 나눠서 LSTM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2048 벡터 사이즈를 한 번에 LSTM 네트워크에 넣어줄 수도 있긴 하지만 LSTM 자체가 메모리 셀이 있기 때문에 1번 피처부터 들어가서 2048번째 피처가 들어갈 때쯤엔 1번 피처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원의 수를 감소시켜서 포즈 정확도를 향상시킵니다. 다음은 비드락이고요. 비디오 클립 로컬리제이션의 약자입니다. 2017년 CBPR에 나온 논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저자가 작성을 했고요. 연속된 동영상 프레임이 인풋으로 들어와 각각의 프레임을 로컬리제이션 취해주는 겁니다. 네트워크로는 우선 컨버러션율을 네트워크로 사용해주게 되고요. 해당 CNN은 오직 구글넷의 컨버러션 필터와 플링 레이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제거해줘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피처 벡터를 Vi LSTM 네트워크에 넣어줍니다. 각각의 바텀에서 나온 벡터와 탑에서 나온 벡터를 컨케트네이션 시켜주게 되고요. 이 Vi LSTM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바이 LSTM 통과 피처는 멀티 모델 포즈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각각 이렇게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가장 큰 값을 최종 아웃풋으로 출력해서 최종적으로 위치 X와 방향 Q를 추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빨간색 박스에서 뮤는 네트워크 아웃풋을 의미하고요. 시그마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통과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이것을 가우시안 확률 분포로 가장 확률값이 큰 값을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는 각각의 이미지 프레임을 나타냅니다. 비디오 클립이 인풋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을 서메이션 시켜줍니다.
다음은 2017년에 CVPR에 나온 아워글래스 포즈입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유닛 구조와 같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사용했습니다.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인코더에서 피처 익스트랙터 역할을 해줍니다. 디코더의 어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한 뒤 출력된 피처를 마지막에 리그레스를 통해서 포즈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해당하는 CNN 네트워크로는 레즈넷 34를 사용했습니다. 이전 네트워크의 정보를 그대로 둬 사용하는 스키 커넥션 기능으로 레이어가 깊어도 성능이 좋게나 CNN에서 성능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 오른쪽 위 링크를 통해서 레즈넷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형적인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유닛과 같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유닛 구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역시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통해 유닛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코더 부분에서 차원이 감소되고 디코더 부분에서 차원이 다시 증가하면 중간에 인코더 부분이 디코더와로 함께 컨캐테네이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출력값을 리그레스를 통해서 위치값과 반응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인코더를 통과한 후 디코더 부분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3바이 이상 컨볼루션 연산을 각각 수행해주게 되고요. 각 스텝마다 채널 수가 절반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코더로부터 스키 커넥션을 통해 컨캐테네이션 시켜준 것을 볼 수 있고요. 디코더를 통과한 후 플리커니티 레이어를 통해 2048 사이즈의 피처가 생성되고 그 후에 다시 4차원의 커터니온과 3차원의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예측하게 됩니다. 수치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더, 디코더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레즈넷을 사용하여 차원의 수를 인코더에서 늘렸다가 그리고 디코더에서 컨볼루션을 통해 차원을 줄이고요. 이 아웃풋이 플리커니티 레이어를 통해서 2048 사이즈가 됐다가 다음 레이어에서 4차원의 커터니온을 추정하고 3차원의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추정하게 됩니다. 포즈넷, LSTM 포즈, 아워글래스 모두 사용되는 로스 펑션을 위하여 같습니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의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트랜슬레이션 벡터와 커터니온 모두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값, 그리고 중간에 베타로 표현된 스케일 팩터를 통해 오차를 보정해줍니다. 지금까지 포즈넷부터 베이스앤 포즈넷, LSTM 포즈, 미들락, 그리고 아워글래스 포즈까지 네트워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소프트한 아워글래스가 위치적으로 성능이 가장 좋았고요. 방향에서는 베이스앤 포즈넷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베이스앤 포즈넷은 크게 드롭아웃을 통해 오버피팅을 다소 해결한 것이 되었고요. 아워글래스는 유닛 구조와 같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해 성능을 가장 끌어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